이번 시간에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저의 상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담의 기반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듣기와 말하기로 구성이 되지만 그 밑에 관점의 문제, 태도의 문제, 그리고 랍프 형성, 요런 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담의 기반이라 하고 상담의 기술이라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관점의 문제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한 의료적 모형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시각은 결함 모형이에요. 이들은 뇌에 결함이 있다. 내지는 인지 기능에 결함이 있다. 결함이 있다. 결손이 있다. 영어로는 데피싯인데, 데피싯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부족하다, 이 이야기예요. 고장났다, 부족하다, 결함이 있다, 결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결함이 있고 결손이 있고 부족하고 하니까 치료 목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보통 사람처럼 되게 하는 것이 치료 목표예요. 저는 그거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다. 나는 그런 시각을 거부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함으로 보지 말자. 이것을 차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선순환, 악순환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타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기질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 그걸 저는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책이 없는 이야기예요. 조현 기질, 조울 기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다. 욕구 면에서도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지지받고 칭찬받고 했으면 선순환으로 갔을 텐데, 이게 잘못해서 환경하고 잘못 맞물려서 지적받고 쥐어박히고 하다 보면 이게 악순환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본 것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악순환이 심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발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란 뭐냐?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고, 그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함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서로의 차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1급 스물고기 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3급 스물고기라면 이들은 1급 스물고기다. 1급 스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을 다른 것이라고 보자. 결함이라고 보지 말고 다른 것이라고 보자.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 열등한 사람인 것으로 취급하지 말자.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다 하고 열등하다 하니까 애초에 치료를 안 받으려 하는 거죠. 병을 못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우리의 기존의 치료법은 전문가들의 인식으로는 이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들에게 수치심과 열등감 을 심어주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데 10년 세월, 20년 세월이 걸리게 만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애초에 치료를 안 받으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수치심과 열등감을 주지 않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왜 수치심과 열등감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 우리가 이 결합 모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이야기죠. 의사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의사들이라는 직업에 한계가 있다. 의사들은 맨날 이미 병든 사람들, 이미 발병한 사람들만을 보는 게 의사다. 발병하지 않은 사람은 못 보고 산 사람들이니까. 의사들은 발병한 사람들만 보니까 자기들은 그게 일반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결합 모형을 당연히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현 기질을, 조울 기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발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학술적 발견을 학문적으로 대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술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또 학자로서, 아무튼 고위공직자로서, 아무튼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새로운,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기여한 사람,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선순환으로 갔을 때의 결과도 있다. 근데 의사들은 불행히도 악순환으로 간 사람들만 맨날 보니까 결합 모형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건 의사들의 인식의 한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무튼 결합 모형으로 이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일.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들이 이러이런 사람이다. 자,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들은 뭐 불쌍하다. 일반인보다 못하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이 맨날 언론이 잘못해서 편견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편견의 진원지가 어딨냐? 어디에서부터 처음 출발하느냐? 제가 볼 때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의사들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이 결합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대는데 우리가 의대에서 나오는 논문을 봐라. 심리학과에서 나오는 논문을 보라는 게 전부 다 논문이 일반인하고 비교했더니 뭐가 못하더라, 뭐가 못하더라, 뭐가 못하더라,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더라,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논문들밖에 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출발점부터 우리는 새로 검토해야 된다. 지금처럼 결합 모형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 방법에서 탈피해야 된다. 라는 게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거고, 1급수 물고기라는 비유를 들고 나온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하여튼 수치심과 열등감을 주지 않고,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관점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도의 문제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판단적 태도로 임하지 마라. 비판단적 태도로 임하라. 나는 모른다로 접근해라. 모른다로 접근해라. 그들의 낯선 경험에 대해서 모른다로 접근해라. 지금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뭐, 증상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아는 척 하지만 제가 볼땐 아는 게 없어요. 100분의 1도 몰라요. 100분의 1도. 그거 가지고 아는 척 하면 곤란하다. 우리는 지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도대체 이 환청이 뭔지, 망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그 얼마 공부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귀등으로 들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문가들이 모른다는 자세로 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어도 소용없다. 그 책에는 내 눈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책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읽은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 망상에 대한 환청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책에 있는 이야기이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봐야만 알수 있다. 직접 들어보지 않고 책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비판단적 태도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식의 내 자식인데 내가 모르겠느냐,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러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착각입니다. 부모님이라 해서 자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모른다라고 생각해야만 끊임없이 자식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니는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등등. 끊임없이 쟤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끊임없이 쟤한테 물어봐야 된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하라. 비판단적. 치료자. 교육자가 되려 하지 말고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주라. 비판단적으로 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비판단적인 태도. 이런 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지하고 관계 형성을 해라. 그러면 제대로 관계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하고 그 바탕에서 듣기. 듣기를 열심히 해라. 경청을 열심히 해라. 그럼 말하기는 조금만 해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말할 때는 진실성을 가지고 말해라. 진실성을 가지고. 요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걸 읽어보자면 상담은 대화와 소통으로 진행된다. 진행됩니다. 기법, 기술보다 관점,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수용적인 태도, 비판단적인 태도, 수용적 비판단적인 관점과 태도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에 라퍼 형성,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담의 기반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지만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하라. 그래서 저는 비판단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야기고. 자, 이제 저의 상담 방법. 저의 상담은 크게 보자면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와 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악순환을 멈추도록 하고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자, 그랬을 때 제가 일단 다른 상담자들하고 비교해서 매우 강조하는 게 가족의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이 크게 보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의 환경적 지원, 또 하나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두 가지가 가족의 지원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환경적 지원, 정서적 지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환경,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건 가족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한데, 이거는 저의 상담 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가족은 애초에 저한테 찾아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적하고, 애초에, 그런데 환자가, 당사자가 어떻게 저를 알고 도와달라고 계속 쫓아오고 하는 경우에, 그래서 당사자를 무료 상담을 과거에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유료상담으로 그것도 돈을 아주 비싸게 받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는 무료 상담, 내지는 상담을 하더라도 나는 대학 교수 월급으로 먹고 사니까 상담료는 아주 정말 적게 받겠다 해서 아주 적게 받고 상담을 해주고, 내지는 또 무료 상담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근데 쭉제 경험상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저한테 가족은 다 몰라라 하고 환자만이 쫓아와서 저한테 상담받고 했는 경우에는 다들 어디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활성기에 들어갔을 때 상담을 쭉 해준다 해서 이게 뭐 재발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재발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가족들이 오히려 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그때 되면 저는 힘 하나도 못 쓰는 거죠. 그때 되면 가족들이 뭐 강제로 입원시키고 뭐 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환자하고 연락 두절이 되고 뭐 등등 그런 문제들. 그래서 가족이 협조하지 않으면 환자를 도와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자를 아무리 잘 일으켜 세워놔도 그 다음에 다 완전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가족이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척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상담에서 상담자, 환자, 가족, 이렇게 해서 이 셋의 서로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어떤 거를 보느냐 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상담자들 중에도 그렇고, 때때로는 요즘 뭐 비밀 보장이라고 해서 비밀 준수의 원칙 해가지고 환자하고 상담했던 이야기를 가족한테 일체 의논하지 않는, 가족은 완전히 배제해놓고 환자만 데리고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나 상담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볼땐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그게 환자가, 설사 환자가 저희 가족은 만나지 말아주세요 하더라도 환자를 설득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찌됐건 가족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가족과의 연계, 가족과의 협력을 시도를 해야 돼요, 전문가가. 그거는 그러니까 비밀 준수 때문에 환자가 했는 말을 일체 한마디도 가족한테 제가 전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족의 도움 없이, 가족의 도움 없이 지 생활 지가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가족하고 한마디도 의논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내지는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 뭐 등등. 아무튼 가족의 도움을 현재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활하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당연히 가족하고 의논을 해야 되죠. 그것을 비밀 유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말안 하겠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하고 상담을 하거나 뭘 했으면 환자한테 물어봐야지 되죠. 오늘 우리가 상담했는 내용 중에 혹시 가족한테 말안 하면 되는 내용이 있느냐 물어봐서, 이러이런 내용은 말안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거는 내가 말안 할게. 그 하나는 말을 안 하더라도 딴건다 말해야죠. 말하고 의논해야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피라미드 그림에 제가 그려놨지만, 맨 밑바탕에 가족 교육과 가족 상담으로, 가족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족 상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상담하는 경우에 가족도 매번마다는 아니더라도 환자를 한몇번 상담하면 가족도 한 번은 상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상담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 교육과 가족 상담으로 가족의 지원 역량을 강화해줘야 돼요. 가족이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줘야 되고, 가족이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 힘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촛불배정교회 상담 방법 첫 번째는 가족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병치료의 강력한 자원입니다. 가족은 환자의 든든한 지지자, 지원자,
입니다. 치료자와 상담자가 알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환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환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때 가장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돕고자 하는 강력한 열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지지자, 지원자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족 자신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담 방법에서는 가족의 지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의 상담 방법의 큰 특징이 당사자의 자기 이해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의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노출이에요. 저는 자기 노출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상담 시간에 뭐든지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 속 이야기를 실컷 할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경청이 가장 필수적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노출을 가장 아주 중요시 강조하고, 그다음에 욕구 탐색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뭘 하고 싶으냐, 뭘할때 즐겁고 기쁘냐 등등 해서 이 욕구 탐색을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그런 요게 되면 처음에는 이거 해야죠. 처음에 감사훈련 알아차림, 이건 처음에는 애초에 시도도 못 해요. 처음에 6개월, 1년 자기 노출, 욕구 탐색, 이거 하기에도 바빠요. 계속 이거 하다 나중에 이제 이게 웬만큼 돼서 이제 스스로 길을 잡아가면 이후에 감사훈련 알아차림,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경청, 강점 찾아주기, 기다려주기, 머물러 주기.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자, 아무튼 요 부분, 자기 노출, 욕구 탐색, 감사 훈련, 알아차림인데, 저의 상담 방법 두 번째는 당사자의 자기 이해 능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당사자의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격려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기 노출이란 말은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격려하고 당사자와 함께 그의 욕구를 탐색하며 당사자가 감사, 훈련, 알아차림 이런 것들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그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 결국 경청 그리고 강점에 주목하기, 기다려주기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 당사자가 보다 깊이 있는 자기 탐색, 자기 이해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강점을 찾아주는 데 엄청 초점을 둡니다. 단점 고치기가 아니라 강점 찾아서 강점을 찾아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강점에 주목하기.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재은 심리 상담센터가 재주를 은혜롭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주, 그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기, 머물러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가족분들한테도 늘 가족분들이 저한테 의논을 해오시면 기다리십시오. 가족분들이 너무 초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 자신도 상담해서 기다려주기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발성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괜히. 억지로 뭔가 하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잘못 지내는 기간, 우울이면 우울이 길어지고 잘못 지내는 기간이 오히려 길어져요. 자기 안에 에너지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 스스로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도 표현하고, 아무튼 자발성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 스스로 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전에 부모가 또는 전문가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부모의 욕심이고 전문가의 욕심일 뿐이에요. 지가 스스로 하려고 할때 돼서 하라 해야 되고, 그때 돼서 그럼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다려주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기다려주기, 머물러주기가. 부모님들께서도 언제까지 이래야지 되나? 이게
이 세월이 영영 안 끝날 것 같지만 제 아는 이가 끝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강조하죠. 저의 상담 방법 세 번째는 상담자가 경청, 강점에 주목하기, 그리고 기다려주기, 머물러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족과 당사자가 보다 깊이 있는 자기 탐색, 자기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재은 심리 상담센터의 재은이라는 단어는 재주를 은혜롭게라는 뜻입니다. 재은 심리 상담센터는 단점 고치기가 아닌 강점 살리기 상담을 추구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가족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 이해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노출 욕구 탐색 감사 훈련 알아차림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자신이 하는 실천하는 방법은 경청, 강점 찾아주기, 기다려주기, 머물러주기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이고요. 이 심리 상담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놓은 것을 읽겠습니다. 심리 상담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 주는 일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는 생각이 많습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자기 노출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잘 촉진시켜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심리 상담의 두 번째 기능은 당사자가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상담자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욕구 탐색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촉진해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다음, 심리 상담의 세 번째 기능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또한 욕구에 근거하여 비전 수립을 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의논해 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천 의지를 갖도록 동기화 시켜주고 실천 전략을 의논해주며 실천 결과를 함께 점검해줍니다. 또한 개인과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주며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의논해줍니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내고 제거할 방법을 의논해주며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함께 의논해줍니다. 다섯 번째, 심리 상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며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뇌도 안정됩니다. 따라서 심리 상담은 약물 용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병이 낫기 위해서는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네 가지 과업, 즉 약물 복용, 그러니까 병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 상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 그래서 병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은 하나는 약물 복용,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래서 이두 가지. 삶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은 하나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 또 하나는 확고한 인생 목표, 확고한 삶의 목표. 요거죠. 요렇게 해서 이두 가지 두 가지에 합해서 이네 가지 과업. 이네 가지 과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신의 삶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며 의미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당사자 본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가족과 전문가는 단지 도와주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주체는 당사자 본인입니다. 가족과 전문가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좋은 가족, 좋은 상담자는 자신이 조력자일 뿐이라는 점을 알며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 상담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주 전부터 시작해서 대상 관계 이론하고 비교하고 가족들이 당사자에게 잘해주는 방법 16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저의 상담 철학과 그리고 상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도 조금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저의 매우 중요한 상담 철학은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차이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매우 중요한 상담 철학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담 철학, 상담 목표 그리고 오늘은 상담에서 제가 매우 강조하는 요소들, 치료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의 상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쭉 걸쳐서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야기의 큰 제목을 붙이자면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붙여도 되나요? 아니면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붙여도 되나요?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의 가장 핵심이 이두 가지라는 거예요. 비판단적인 태도와 공감적이게 우리가 당사자를 대할 때에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해야 되고 공감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가 아닌 공감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공감적 이해만이 진짜 이해다.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는 종종 헛방인 경우, 헛짚는 경우,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진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감적 이해만이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감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사자를 대할 때. 그게 제가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했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는 많이 강조했죠. 비판단적 태도와 공감적 이해.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질문하실 분들은 내일 1시 반 또는 내일 저녁 7시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질문 내용을 우리 김재훈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요. 지금 특히나 1시 반 같은 경우에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다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어렵던데 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지 제가 또 궁리해서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하여튼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질의응답 시간에 뵙겠습니다.